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얼마 전에, 농장에서 새로 들여온, 너무나도 예쁜 리톱스입니다. 처음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우, 이게 뭐야?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다육이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리톱스나 코노피튬 종류들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한데, 이런 걸왜 사서 키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리톱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또 예쁜 아이들이 또 리톱스입니다.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약간 뿌리가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안 좋아질 때 바로, 이제 뭐 가지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이는 입장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또 중요한 다육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동양 다육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 왕성하게 또 예쁘게 성장을 하는 또 다육이이고요. 햇빛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근을 하루에 뭐 네다섯 시간 정도 해를 보지만 또 나머지 시간들은 또 반근을 간접적인 햇빛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품종이 또이 리톱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리톱스도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하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주는 게 이제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톱스는 성장을 위해서 탈피를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껍질을 벗거든요. 근데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할 때 물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껍질이 한60% 정도 혹은 7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막 탈피를 시작하는 리톱스에게 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겉에 하엽이 지게 될 옛날 껍질이 물을 많이 이제 빨아들여서 정작 속에서 나와야 되는 새로운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탈피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탈피가 시작이 되는 다육이 리톱스들은 조금 참았다가 한70% 정도 껍질이 벗겨지는 쯤에 물을 주시면 좋고 특히나 이 리톱스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지요. 또 꽃이 지고 나면 이꽃 안에서 씨가 많이 이제 맺히게 되는데 그 직접 파종을 해서 새롭게 키울 수도 있는 품종이 또 리톱스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파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꽃이 피면 끝까지 꽃을 보고 꽃이 완전히 말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꽃을 이렇게 따서 씨를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새로 심으시면 발화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신기하고요. 대신에 이제 꽃이 마를 때 꽃이 있는 위쪽으로 물을 주면 아무래도 이제 꽃이 또 씨가 있는 부분들이 또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전히 말라지고 난 뒤에 물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리톱스 종류들은 이렇게 좀 가장자리로 물을 주시거나 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저면관수를 통해서 살짝 뿌리에 물을 이렇게 적셔 주시는 정도로 2주에 한번 정도 물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리톱스 종류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도 그 종류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이제 레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리톱스를 사가지고 온 건데 요 리톱스 종류들은 이렇게 보이는 얼굴의 무늬 이런 무늬와 색깔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다른데 저는 이제 리톱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알 수는 없지만 저는 리톱스와 레슬리 정도로만 이름을 알고 그냥 그렇게 키워보려고 해요.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워놓은 모습이 리톱스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리톱스와 요 레슬리를 오늘 이 화분에다가 이제 좋은 공방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옹기종기 한번 심어보려고 합식해보려고 합니다. 리톱스는 이게 뭐 모든 다육식물들이 뿌리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리톱스나 코니큐튬 식물들은 뿌리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실 때 뿌리를 너무 많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흙을 털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지요? 아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네, 색깔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쁘게 좀 믹스해서, 네,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유,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네, 심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요 아이들은, 이제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이 물 관리를 해줘도, 꼭 한두 개씩 웃자라는 리톱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따로 빼서 다시금 이제 뭐 심어줘도 되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나마 리톱스는 웃자란다 할지라도 다시금 분갈이를 통해서 이게 키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게 흙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깊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웃자라더라도 조금 부담이 없는, 네, 또 그런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리톱스인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탈피를 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닌데, 네, 리톱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코노피튬 종류의 하나인 것 같은데, 네, 하나가 섞여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네. 이렇게 보랏빛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갈색, 그리고 주황색,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 하니까 너무 예뻐요. 네,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종종 인사시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